안녕하세요. 스포츠 의학 전문가 홍정기 교수입니다. 방금 제가 계단을 내려왔고 또 올라오는 이 동작 그리고 다시 내려오는 동작을 시청자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습니다. 계단 오르기 또 내리기 동작 이렇게 편안하게 오를 수 있어야 되고 내릴 수 있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계단 오르기와 내리기와 관련해서 내가 바르게 오르고 있는가 내리고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강의에서는 어떻게 계단을 오르는 것이 잘 오르는 것이고 또 내리는 것이 잘 내리는 것인가를 국제적인 이 보행 전문가 그리고 운동과학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관점에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좀 안 좋게 올라가고 또 내려오는 그런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시청자 여러분들도 여기에 또 해당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계단을 오르거나 내릴 때 꼭 주의하셔야 될 그런 상황들 그리고 잘 오르기 위해서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구체적인 팁들을 오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계단을 오르길 때는 보행을 평지에서 하게 될 때하고 비교했을 때 훨씬 더 많은 근육이 동원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른발을 지금 계단에다가 대고 이렇게 미는 동작 지금 왼발이 밀려야 됩니다. 그래서 발을 바꿔서 보여드리면 왼발이 올라가고 이 디딤발이 밀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밀어줘야 밀고 올라가는 그 탄력을 만들어내는 근육이 바로 엉덩이 근육과 이 뒤쪽에 있는 햄스트링 근육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를 때 발을 가급적 앞으로 이렇게 들거나 뒤꿈치를 대거나 하면 안 되고요. 평면에 그대로 모든 발이 닿을 수 있도록 하고요. 한 상태에서 무게중심은 약간 앞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밀렸을 때 제 지금 반대발을 보면 이렇게 까치발을 들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게중심을 앞으로 가면서 상체도 나를 끌어당기고 하체가 밀어주고 여전히 무게중심은 어깨가 무릎과 만나든지 조금 앞으로 이런 식으로 그리고 발은 계단에 있는 발은 들리거나 앞이 들리거나 뒤가 들리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대로 가급적 모든 계단의 면을 밟고 또 상체 앞으로 밀어주고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가장 좋은 패턴입니다. 옆에 레일링이라고 하는 손잡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손을 잡고 올라가야 되는 분들은 한 가지 실수를 범하는 게 손을 여기다 대니까 이런 식으로 대고 무게중심이 이미 굉장히 뒤쪽으로 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뒤쪽에서 이렇게 밀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엉덩이 근육을 이렇게 사용하는 게 아니라 무릎 앞쪽으로 많이 사용되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걸 잡았더라도 앞쪽으로 이렇게 끌고 가면서 가야 이 엉덩이와 엉덩이가 도와주는 것인데 이렇게 놓고 무게중심은 서 있거나 뒤로 가게 되면 여기서는 훨씬 무릎에 무리가 많이 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손잡이를 활용할 때는 언제든지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대로 앞쪽에다가 발을 댔든 그 다리의 각도와 조금은 멀리 잡아서 상체의 무게중심이 앞쪽으로 그리고 각도가 이렇게 조금 앞쪽으로 향할 수 있게끔 잡는 게 좋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계단을 오르는 때 조금 그 불안해 하시는 분들은 이 손잡이를 내 몸의 중심에서 멀리 잡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좀 느끼십니다. 제가 지금 홍정기 교수가 제안하는 바는 이렇게 멀리 손잡이를 잡기가 좀 불편하신 분들은 이렇게 잡고요. 가까이다 이렇게 잡되 무게중심을 이렇게 뒤로 놓지 마시고 가까이다 잡되 팔꿈치를 약간 구부려서 구부리면 몸이 이렇게 앞으로 쏠리게 됩니다. 대개 약간 이 계단이 있거나 요 정도 높이의 스텝이 있다면 한번 이거를 저랑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면 무게중심을 앞으로 놓고 갔을 때 그 무릎의 편안함과 무게중심을 뒤로 놓고 이렇게 올라갈 때 무릎에 그 느낌을 한번 느껴보시죠. 훨씬 저도 무릎에 문제가 없는 사람인데도 무게중심을 뒤로 놓고 이렇게 올라오게 될 때 무릎에 훨씬 더 압박이 크고 또 불편한 느낌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행기가 이런 식으로 이륙하듯이 우리도 이런 식으로 무게중심을 앞에다 두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앞쪽으로 발 다 대고 앞쪽으로 밀고
앞쪽으로 밀고 앞쪽으로 밀고 이런 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때 손잡이까지 활용해서 어떻게 올라갈 것인가를 말씀드렸는데 몇 가지 좋지 않은 케이스 중에 올라가실 때 이 좀 앞쪽 발에 조금 더 중심을 두고 이런 식으로 올라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보시죠? 뒤꿈치가 바닥에 닿지 않게 다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무릎의 충격을 낮추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가 되냐면 뒤쪽에 있는 종아리 근육들이 너무 쉽게 지쳐버립니다. 큰 근육을 써야 되는데 지금 보여드린 대로 이런 식으로 가면 거의 다 발목 주변에 있는 근육들이 활용되기 때문에 이제 훨씬 더 우리를 계단 오르게 할 때 빨리 지치게 하고 또 힘들게 하는 그리고 발목이 무겁게 될 수 있는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 계단 오를 때는 발을 내딛는 발이 이 계단의 면을 강력하게 밀 수 있게끔 다 갖다 대고 뒤꿈치까지 같이 쓰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앞발이 꽉 밀어주고 뒷발은 사뿐히 넘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끔씩 이제 계단 오르는 게 너무 힘들어. 너무 불편하고 그리고 왜 이렇게 계단만 오르면 무릎이 막 깨지는 것처럼 아픈지 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 이런 식으로 오릅니다.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눈썰미가 좋으시면 지금 처음에 홍정기 교수가 말씀드렸던 올라가는 패턴과 뭔가가 하나가 차이가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번 무릎, 제 무릎 한번 보실게요. 뭔가 이상하죠? 예, 뭐가 이상한가요? 시청자 여러분, 예, 잘 보셨습니다. 제가 무릎을 필요 이상으로 많이 앞으로 끌고 간 거 보이셨습니까? 예. 자, 이렇게 되게 되면 이 뒤쪽에 있는 근육을 써서 사뿐히 올라가야 될 이 동작이 과도한 무릎 앞쪽에 있는 근육들의 이 늘어나는 현상으로 인해서 훨씬 더 압박을 이쪽이 많이 받게 됩니다. 손잡이를 사용하더라도 이런 식의 패턴으로 올라가시는 거는 손잡이가 거의 도와줄 수 있는 기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위해서는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가급적 이 발과 무릎의 각도가 이렇게 많이 구부러져 있지 않게 제가 왼발로 보여드리면 이렇게 이런 상태에서 무게중심만 앞으로 놓고요. 여기를 이렇게 올려놓고 무릎이 불편하신 분들 그리고 무릎 앞으로 미는 분들은 이 상태에서 여기를 오리꽥꽥처럼 지금 보시면 제가 무릎 안 밀죠? 안 밉니다. 이렇게 엉덩이로 들어오고 그렇죠? 여기도 많이 안 나가고 또 이렇게 엉덩이로 또 안 밀고 이렇게 엉덩이로 그래서 엉덩이가 많이 강화되는 방법으로 걷는 겁니다. 그래서 올려놓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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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치 방아찌 듯이 땅을 눌러주면서 올라가는 겁니다. 이때 손잡이는 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잡고 그대로 땅에다가 고정시킨 다음에 엉덩이를 이렇게 드는 겁니다. 그렇죠? 또 다시 엉덩이를 들고 엉덩이를 들고 무게중심은 여전히 앞에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면 계단 오르내리기가 특히 오르기가 굉장히 수월하게 느껴지고 엉덩이에도 힘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무릎이 아팠던 거, 발목에 부담이 됐던 것들이 훨씬 수월하고 좀 경쾌하게 계단을 오를 수 있는 그런 좋은 동작들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계단을 오르고 내리는 동작을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을 만나고 그분들의 오르는 동작을 볼 때 또 한 가지 참 흥미로운 것은 호흡을 제대로 하면서 걸어야 되는데 이 호흡이 안 될 때 계단 오르는 동작이 굉장히 힘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동작은 발을 대고 호흡을 발을 댈 때 들이마시고 그 다음에 이 반대쪽 발이 떨어질 때 내쉬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이런 패턴으로 올라가면 그 호흡이 계단 오르기를 굉장히 도와주게 되고 근육이 수축을 해야 되는데 그 수축하는 근육에 계속해서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젊은 분들 아무 계단 오르기에 문제가 없으신 분들에게 이 패턴을 저는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가장 편안한 패턴으로 올라가는 것 좋죠. 자, 그런데 계단 오르기가 조금 두렵고 부담이 되는 분들 호흡을 적게 가져가거나 아예 참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호흡을 참고 7, 8계단 올라가시게 되면 어지러움증까지 일어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급적 느리게 올라가시더라도 들이마시기와 내뱉기, 다시 들이마시기와 내뱉기, 들이마시기와 내뱉기, 들이마시기와 내뱉기를 인지하시면서 그렇게 올라가시면 훨씬 이 부분이 쉽게 느껴진다. 올라갔다면 이제 내려오는 게 문제인데요. 내려올 때는 오를 때처럼 무게중심을 앞으로 놨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렇죠?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넘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려올 때는 반대로 가야 됩니다. 내려올 때는 무릎이 많이 구부려지고 지금처럼 무릎이 구부러지고 체간은 그대로 서 있는 것이 좋습니다. 체간이 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무릎이 구부러지게 되는 동작에서 체간이 서 있는데 서 있게 되면서 위쪽 복부로 늘어나는 것입니다. 여기가 늘어나고 여기가 늘어나고 다시 여기가 늘어나는 식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안 늘어난다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고 이런 식으로 떨어지게 될 겁니다. 그거는 계단에서 구를 수 있는 위험성을 굉장히 많이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 중립 위치, 기립 자세를 유지한 상태에서 무릎만 구부러지면서 여기가 늘어날 수 있게 또 늘어나면서 컨트롤하고 늘어나면서 그래서 내려갈 때는 시청자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코어 근육, 이 체간에 있는 근육이 늘어나면서 우리를 이렇게 붙잡아주는 역할을 잘 해야 됩니다. 마치 밧줄로 누군가가 올라올 때 이렇게 도와주는 것처럼 밧줄이 누군가가 내려갈 때 이렇게 천천히 내려주는 것처럼 늘어나면서 다리가 잘 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려가는 동작에서는 과도한 체간의 구부림은 좋지 않다. 중심을 잃게 되면 큰 낙상으로 연결될 수 있다. 또 반대로 이게 내려갈 때 이런 식으로 돼도 안 됩니다. 이거는 무릎에 또 큰 문제가 있고 허리에도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체간은 그대로 내려가면서 내려가는 쪽의 무릎 그리고 그쪽의 체간, 몸통이 잘 늘어날 수 있게 이렇게 내려오는 것이 가장 좋은 내려오는 방법입니다. 특별히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리기가 관절에, 특히 무릎 관절에 무리를 많이 주니까 내리기 동작은 좀 피하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기서 한번 제가 잘 살펴보면요. 이 내리기 동작은 사실 이렇게 구부러지는 각도가 앞쪽에 있는 근육들이 이게 짧아지고 단축되고 수축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가 늘어나는 겁니다. 이 늘어나는 동작이 사실은 이 발을 잘 버틸 수 있도록 지지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내리기 동작을 여러분들이 피하시고 오르기 동작으로만 한다 그러면 관절을 안정화시켜 줄 수 있는 근육들이 나태해지게 됩니다. 게을러지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약해지게 됩니다. 이런 동작들이 맨날 피할 수는 없으니까 한번 계단을 또 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여러분들이 직면하게 되셨을 때 무릎이 훨씬 더 많이 흔들리게 되죠. 이렇게 흔들리고 또 내려가는 동작에서 이렇게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흔들리는 것이 무게중심을 잡는 것을 방해하고 그리고 제대로 균형을 못 잡기 때문에 이런 데서도 일단은 관절에 무리가 많이 갈 수 있고 또 무게중심을 잃어버리면 낙상할 수도 있고 그리고 감속과 가속을 반복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보행에는 이런 식으로 좀 느리게 잡아줄 수 있는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런 기능이 없게 되면 훨씬 하체의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운동적인 차원에서도 계단 내리기는 천천히
빨리 안 내려가시더라도 체간이 내려갈 때 앞으로 쏠리지 않고 제대로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내려올 수 있는 이런 것들 좀 인지하시면서 내려오기를 시행해 보시면 훨씬 훨씬 계단 오르기와 내리기가 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계단 오르기, 내리기 알아봤습니다.